350ml짜리 작은 병에 담은 럼이 6병이 나왔잖아요. 얘네는 럼이니까 색소를 넣어도 되고 가당을 해도 되는 럼이니까 너무 원래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럼. 정확하게는 럼이랑 보드카랑 섞어서 당분 들어가 있던 소주 넣었다 빼놓고 통에 2차로 넣었다 뺀 거. 그게 아무래도 뭐 비율이나 맛과 향이나 그냥 럼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먼저 백설탕을 넣고 그 다음 데메랄라, 다음 머스코바도, 바닐라 시럽에다가 다크로스팅 원두까지 넣고 럼 레이즌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건포도까지 그냥 뭐 흔히 럼이 하는 것처럼 가당 때리고 기타 청금을 넣어버리고 이것저것 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꺼내 마셔보려고요. 오래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최대한 맛있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영상 가득 위한 기다림을 이해해 주시길 믿어요. 일단 오늘도 영상 눌러주셔서 고맙고요. 얘가 이 술이 일단 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놈인데 럼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이 취미에 푹 빠져들어서 잔뜩 알고 계시는 분들 말고 럼이 도대체 뭔가 싶은 분들을 위한 설명으로는 얘도 럼, 이것도 럼, 역시 럼. 독한 럼부터 이런저런 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바카디, 높은 도수의 바카디 1호 일로 유명해진 바카디라는 브랜드고 사탕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 게 럼이고 나무통에 안 묵힌 건 이렇게 투명한 색이고 8년쯤 묵힌 거는 이런 색깔이라 뭔 위스키 같고 쯤으로 럼에 대한 설명 끝.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나 마셔봐야죠. 가장 기본 버전 단맛만을 추가한 백설탕 2 티스푼 넣은 겁니다. 백설탕이니까 역시 색깔은 뭐 눈으로는 구분 안 되는 지난 영상에서의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색깔이죠. 일단 냄새는 향이 나는 거는 설탕 넣기 전에 원래 거 마실 때 마냥 매워요. 약간 매운 매움이 여전합니다. 맛도 매운 게 여전해요. 그러니까 생나무 맛? 생나무 태우자마자 물 부어서 식힌 다음에 혓바닥 갖다 든 그런 맛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해봤다는 건 아니고 조금 뭐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설탕 안 넣은 거 통에서 꺼내자마자 마셨던 그거는 맵다 였으면 지금 이거는 매운데 하는 그쯤에 줄어든 매운맛입니다. 이게 그 설탕 덕분에 그러니까 늘어난 단맛 덕분인가 싶기도 해요. 더 마시기 편해졌습니다. 매운맛이 줄어든 덕분이면서 플러스 늘어난 단맛. 뭐 늘어났다기보다는 제가 설탕 넣어서 강제로 늘린 단맛이긴 하죠. 덕분에 약간 거부감이 덜한 느낌? 그리고 삼키고 나서 약간 마른 입안에 혓바닥 이렇게 굴려보면 어딘가에 그 기름기에다가 플러스 고소함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뭔가 버터? 약간 그런 고소한 기름기라고 느껴집니다. 그 고소함에다가 입안에 잔잔하게 남는 그 단맛이 확실하게 나는 지금 럼을 마시고 있다 라고 느껴지네요. 에어링 많이 돼. 그러니까 뚜껑 따놓고 안 마신 지 오래된 자메이칸 럼 like that. 근데 누가 몰래 거기다가 후추 톡톡 두 번 넣고 도망간 그런 맛. 이거는 벌써부터 기대가 잔뜩이에요. 사탕수수의 원물에 가까운 비정설탕은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색깔은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조금 더 짙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대놓고 진해지지는 않은 그런 색깔. 단내가 상당해요. 달달한 향미가 아까보다 훨씬 세요. 아니 미쳤다. 단내가 미쳤는데 이거? 캐러멜기도 하면서 달큰한 향이 무지하게 진해요. 오 이거 봐라. 매운맛이 없다 싶을 만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달아요 달아. 아까보다 훨씬 달아졌네요. 고소네. 고소한 맛도 역시 아까보다 더 강해져서 좋네요.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역시 백설탕보다 데메랄라 설탕이 더 맛있다는 것이다. 근데 어딘가에서 약간 풀떼기 향이 입에 남는데 뭔가 약간 치커리? 그 쌉싸래한 풀떼기 있죠. 그러니까 숯갓이나 뭐 그런 식의 쌉싸래한 풀 그런 향이 남아요. 맛은 단맛이고 입과 코에 남는 향은 고소한 향이랑 플러스 쌉싸란 향 뭐 그쯤입니다. 쌉싸람이 입에 남으니까 그게 약간 탄 건가 싶은 그런 스모키로도 느껴지는데 밀크 카라멜에다가 불 붙여서 한 입에 앙 하고 넣어 그런 느낌. 물론 뭐 이것도 제가 직접 해봤다는 건 아니고 상상하자면 그런 맛이라는 거. 또 다른 비정제 설탕 머스코바도 설탕도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병에 담겨 있을 때부터 색깔이 훨씬 짙어 보이는데 이야 잔에 따라내고 나니까 더 확 보이죠.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짙은 색깔. 엄청 진하다 그죠. 매운 냄새 매콤한 향이 없고요. 단내도 안 나네. 이거 뭐지? 훨씬 덜 달아요. 야, 같은 미정제 설탕인데 단맛의 정도가 꽤 있네요. 약한 단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꿀 같네요 꿀. 약간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잔잔하게 입에 남는 게 꿀에서 느껴지는 그런 잔잔한 단맛이랑 또 착하고 붙네요. 근데 거기에 살짝하고 매운맛이 따라서 붙어버리니까 아유 누가 또 여기다 후추 넣고 도망갔네. 그 외에 캡사이신의 매운맛처럼 빡 하는 그런 매운맛이 아니고 은은하고 슴슴하게 남은 그런 매운맛이라 후추 같다라고도 느껴져요. 지금까지 마신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우 좋네요 이거. 약간 또 입에 남는 피니쉬를 잡아내자면 잔잔하게 입안에 단맛이 남는데 그 외에 그 옛날 사탕 있죠? 옥춘이라고 하죠 그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거? 그런 전통 사탕 같은 달달하게 남는 그 잔여감 그런 피니시네요. 오래 숙성한 다크럼을 마실 때 흔히 느껴지는 게 바닐라니까 바닐라 향이 나는 게 익숙하니까 대놓고 바닐라 시럽 때려 넣은 거 뭐 색은 전혀 안 변했죠? 여전하죠 뭐 이건. 바닐라 시럽이 뭐 색깔이 엄청 진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바닐라 향이 팡팡 터지는 게 뭐 당연하죠. 바닐라 시럽을 4티스푼이나 때려 넣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그 매콤한 생나무 냄새? 매운 냄새가
맛이 나니까 요거 버번 냄새라고 느껴져요. 어딘가 저한테 되게 익숙한 버번 위스키 향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버번이네 이거. 아 이거 버번이잖아. 허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종류의 버번 맛이라고 받아들여져요. 야 이거 뭐지 이거? 근데 그게 또 어린 버번, 그 숙성 기간이 길지 않은 그런 버번 위스키네요. 24개월 딱 맞춰 채운 그런 영 버번 같이 느껴집니다. 버번 위스키랑 색깔 짙은 다크럼이랑 그런 약간 공통 분모가 많기는 하죠. 뭐 탄나무의 우디에다가 단맛과 바닐라 뭐 그쯤의 공통점이랄까요? 근데 또 이게 색깔이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이건 오피셜 럼이 아니니까 쟤는 그렇게 느낀다 쯤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입과 코에 남아있는 그 잔여감, 피니쉬는 약간의 쎈네? 뭔가 금속성의 향이 비릿하게 남고요. 혓바닥에는 달콤한 맛이 잔잔하게 또 남습니다. 여전히 바닐라도 진하고 이거 마음에 드네요. 아까 지나간 그 머스코버도 있죠? 그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거 이김? 어우 개맛있네 이거. 지금 한 명씩 까면서 마셔가는 순서가 그거예요. 이 순서대로 점점 더 맛있어지겠다라고 기대하는 그 순서예요. 와 색깔이 아주 그냥 미쳤죠 색깔. 그냥 뭐 간장을 넘어서 먹물쯤의 짙은 색깔. 커피 온도를 약 한 30g쯤 넣은 건데 이쯤의 색깔이 뭐 나와줘야죠.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뭐 넣은 원두의 양만큼이나 뭐 향이 진해요. 근데 그게 약간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뭐 그런 향이라기보다는 더치커피나 냉친 뭐 그 찬물로 우려내는 커피들 있죠? 거기서 맡아본 그런 커피 향입니다. 뭐 당연하죠. 뜨겁게 해서 넣은 게 아니니까. 어우 비려. 어우 왜 이래 이거? 약간 이게 단맛은 당연히 없고요. 비린맛이 이거 지금 엄청 심하네요. 비릿한 커피향이라서 약간 그 왜 오래 씹고 뱉은 그 커피껌, 단맛 다 빠진 커피껌 그 맛이에요. 이게 아마 너무 오래 둬서 그러니까 과추출이 된 거지 싶은데요. 일단은 비릿한 맛과 향에 이어서 어딘가 또 시큼함도 있네요. 제가 넣은 원두가 이 브라질 세하도 이게 엄청 강배전이거든요. 풀시티 이상으로 바짝 볶은 그 강배전 원두인데 지금 여기서는 약배전 원두, 그러니까 덜 볶은 커피의 그런 산미도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과추출이고 잘못된 추출이고 이거 커피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맛인데 아 쩐내 있죠. 커피 쩐내 그게 지금 피니쉬로 남습니다. 아메리카노 잘 마시다가 툭 쳐서 엎었어. 으악 하고 놀라서 걸레 가져다가 열심히 닦고 치우고 근데 그 커피 닦은 걸레 행주를 안 빨고 구석에 냅뒀을 때 그 향이다 라고 하면 너무 혐오스럽죠. 그냥 그거 그러니까 호로록 하고 다 마시고 남은 에스프레소 잔 그거 설거지 안 하고 다음날 킁킁 냄새 맡은 그 커피 쩐내가 입안에 가득하고요. 여전히 비려요 비려. 하하 이거 사실 제가 무지하게 기대했거든요. 럼에다가 커피 향 나게 해야지 히히 했는데 아우 정말 이러니까 또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던 이 건포도 이거 마셔보는 게 또 쫄립니다 또. 야 이거 마저 망하면 어째. 건포도의 향을 입힌 럼도 망하고 럼의 향을 입힌 건포도 레이징까지 망해버리면 세상 빡쳐서 그냥 는 아직 모른다. 단내가 엄청 강해요. 아까 설탕 넣었던 것들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설탕 넣은 만큼의 단내가 되게 가득해서 좋아요. 요건 안 망하겠다. 와 이 개달아요. 우와 설탕만큼이 아니라 설탕 이상의 단맛이네요. 설탕 두 스푼 넣은 거보다 건포도 요거 한 줌 넣은 게 전체의 당분으로 치면 양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떨기까지도 하네요. 아주 살짝 그 감 껍데기 그러니까 홍시나 단감 말고 덜 익은 감 껍질 그 느낌 있죠? 그 떨따름한 맛이 입에 좀 남아있네요. 오호 매운맛도 아직 덜 죽어서 입에 닿는 게 이거 그거네. 거봉 있죠? 거봉 왕큰 포도 그거 한여름 냉장고에서 꺼놨다가 상하기 직전에 거봉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되게 맛없게 들리죠? 그거 있죠? 피낭시에나 마들렌 그런 빵에다가 건포도 같이 넣은 맛 아니면 뭐 건포도 들어간 식빵 뭐 그런 달달함입니다. 근데 그게 이틀 동안 안 먹어서 딱딱하게 마르고 단단해진 벽돌 같은 건포도 식빵 너무 딱딱해져서 발등 위에 떨어뜨렸다간 병원 가야 되는 그런 식빵 근데 달아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짓을 하려는 거냐면 지금까지 마셔본 6개를 섞어서 제 입맛에 딱 맞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기본이 백설탕을 넣은 버전을 베이스로 잡고요. 데메라라 설탕이랑 머스코버도를 각각 2:1의 비율로 데메라라는 단맛을 내어주고 머스코버도는 색깔을 담당. 베이스로 잡은 백설탕만큼의 바닐라도 같이 넣어버리고 커피는 생략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살짝의 킥 몇 방울 조금 마지막으로 건포도까지도 살짝 10ml 추가하면 끝. 여기서 빠르게 에어링을 시켜버려서 향을 확 열어준 다음에 마스터 블렌더의 마음으로 다가 심혈을 기울인 비율인데 이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저만큼이나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기대 잔뜩 하고 있다 그죠? 일단 나부터 좀 마셔보고 아하 미치겠네 진짜.
무슨 반응 같습니까 이거?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증류기도 하나 사서 증류도 꼭 해보시고요. 오크통 사다가 이것저것 넣어보시고요. 지금 이것처럼 럼도 꼭 넣어서 설탕 넣고 건포도 넣고 이것도 꼭 해보세요. 이야 개맛있네 진짜. 이거 지금 약간 즉흥적인 비율이었긴 한데 살짝만 더 조정하면 진짜 개쩌는맛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요거 술에 절인 건포도까지 해가지고 간이시 딱 해가지고 칵테일 만들면 영상 칵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또 맛있어. 맘에 드는 도수만 쫙 한 병에 때려 넣을 거고요. 바싹 태운 뭐 참나무 조각 뭐 오그칩을 딱 채워 넣어서 가짜 숙성을 해버리려고요. 라고 얘기했던 그거 있죠. 그래서 참나무가 필요하니까 캠핑 갈 때 챙겨가던 참나무 장작. 이거 집어넣어야 하니까 주둥이가 큼직한 유리병. 이쯤 들어가겠구나 싶은 길이 체크하고요. 썰고, 쪼개고, 태우고, 병에 넣고. 이제 슬슬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온다 그죠? 오크칩이 아닌 스틱을 넣은 여기다가 지난번에 팍스레트 만들고 남은 그거 포트와인의 증류에서 나온 오드비를 채워버리겠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이거 브랜디죠? 꼬냑? 참나무 태운 맛이랑 향이랑 그리고 색깔까지 싹 다 뽑아내려면은 일단 한 달쯤 두었다가 마셔볼게요. 숙성 기간은 한 달. 근데 영상 만들어 올리는 데에는 시간 더 걸릴지도 몰라.